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편에서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이라고 해서 세 번씩 약하게, 세 번씩 세게 치는 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ATV와의 싱크로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기본 화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메뉴 버튼, 시스템, 트리거. 자, 여기서 페이지 버튼을 누르셔서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트리거 셋업 어드저스트라고 해서 여기 뭐 그래프도 하나 보이고, 뭐 센시티브, 뭐 커브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모든 심벌 패드, 모든 팜 패드, 모든 베이스 패드 다 적용되는데, 하나만 쳐볼게요. 일단 스니어를 쳤어요. 스니어를 치니까 방금 제가 친 세기만큼의 그래프가 올라오고, 커브랑 센시티브가 다 0, 노말 이렇게 돼 있죠. 이 커브부터 하겠습니다. 이 커브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 커브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꺾어볼까요? 제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죠. 반대로 꺾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 그래프는 아주 쉬워요. 가로는 제가 친 세기 있고요, 세로는 AD5에서 나오는 볼륨이에요. 이 상태, 이 직선인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커브를 꺾어볼게요. 커브를 꺾어서 만약에 2로 꺾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까는 1만큼 쳤을 때 1이 나오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1만큼 쳤을 때 1 이상 나오죠. 2만큼 쳤을 때도 2가 아니라 2 이상 나오고, 3만큼 쳤을 때도 3보다 더 크게 나오죠.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은 점점 무뎌져요. 그렇죠? 초반엔 더 오버해서 액션이, 그러니까 볼륨이 나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점점 무뎌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플러스로 꺾으시면은 항상 친 것보다 좀 더 세게 볼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했는데 뭔가 좀 답답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커브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아주 세졌을 때는 무뎌지거나 그냥 거의 느끼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이 직선 상태랑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를 꺾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를 꺾으실 때는 작게 쳤을 때는 엄청 더, 1보다 더 작게, 2로 쳤을 때는 2보다 더 작게 작게 나오다가 세기가 점점 세지면 그때 가서 볼륨이 뒤에서 확 올라갑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친구보다 약하다가 2 이상부터는 이제 급상승하다 보니까 친구보다 훨씬 더 세게 나와요. 모든 패드를 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실 수 있고, 하시게 되면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들으시면서 치시면서 커버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뭔가 이제 여러분이 연주를 하셨을 때, 연주를 하셨을 때 이 옆에 나오는 그래프 옆에 이제 뭐 메저포르테, 뭐 그 다음에 피아니시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의 그래프가 골고루 나와야 돼요. 너무 다 맥스를 치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다 약해도 안 되고, 약한 건 엄청 약하게, 센 건 엄청 세게, 서로 그래프가 왔다 갔다 그 대역폭이 되게 크게 움직이면은 세팅이 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보시면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이 부분을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다이나믹 레인지의 감도를 이렇게 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을 해서 맞춰놓은 게이지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0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 나 그거보다 조금씩 더 이렇게 조금씩 높이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가 바로 이 센시티브를 올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더 무뎌졌으면 좋겠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거를 마이너스로 꺾으시면은 쭉쭉쭉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서, 연주해보시면서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좀 다르네,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더 눌러볼까요?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이번엔 Threshold라고 되어 있고, 뭐 또 위 그 옆에는 존 B, 존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Threshold를 누르신 다음에 역시나 다이얼을 돌리시면 마이너스로도 갔다가 플러스로도 갔다가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0이 가장 끝이고 또 플러스 10도 가장 반대편 끝입니다. 어디가 제일 민감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10이 가장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일 때는 가장 어쿠스틱 드럼에 가까운 감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마이너스 10일 때는 버즈롤을 먹어요, 스네어가. 하지만 이걸 플러스 10으로 두면은 암만 버즈롤 해도 버즈롤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민감도 자체가 더 둔감해졌거든요.
가장 둔감한 상태가 플러스 10이고 가장 민감한 상태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으로 다 조정하면은 전부 다 어쿠스틱 기념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다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10은 너무 민감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기계인간처럼 프로가 아니다 보면은 그 아주 세밀하게 조금씩 차이나는 그것도 다 스피커를 통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드럼이라는 게 사실 퀀타이징이라고 해가지고 7.3으로 치면 7에다가 붙여주고 뭐 7.8로 치면 8에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약간 보정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드럼을 쳤을 때 실력이 별로 없어도 좀 잘 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균일하게 안 쳤는데도 균일하게 들려주거든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얘를 완전하게 민감하게 주면은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친 대로 그대로 다 표현해 주기 때문에 정말 잘 치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리한 기능이지만 반대로 실력이 좀 이렇게 취미분들 이런 분들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 10은 좀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시면 되고 기본값은 당연히 0이에요.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 옆에 보시면은 존 B, 존 C가 있는데 얘는 심벌에만 해당이 됩니다. 존 B의 B는 뭐냐면 바우예요. 저희가 우리 아까 트리거링 할 때 약하게 3번, 세게 3번 이렇게 쳤던 이 팁으로 쳤던 그 바우를 얘기하는 거고 C는 컵이에요. 컵은 이쪽을 얘기하죠. 전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컵은 라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심벌을 치면은 존 B는 뭐 0으로 되어 있는데 존 C는 아예 마이너스로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드를 치면은 존 C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심벌 같은 경우도 트리거링을 다 했는데도 뭔가 좀 친 것보다는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존 B의 센시티브를 좀 더 높여주세요. 그러면은 살살살살 쳐도 점점 세게 나오고 볼륨이 충분히 나옵니다. 반대로 친 것보다 너무 세게 나온다면 그때 마이너스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 컵 소리가 좀 약해 좀 더 세게 안 나오나? 그러면 이 존 C에서 얘를 플러스로 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10으로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컵 소리가 커집니다.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작용하죠. 아 컵 소리 너무 큰데? 저 컵 소리 좀 줄여주면 안 되나?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주시면은 점점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챕터의 심화 과정이었고요. 세 번째 챕터를 볼까요? 세 번째 챕터는 스네어에만 해당하는 기능이에요. 뭐냐면 헤드 림 어드저스트. 그 밑에는 사이드 림 어드저스트라고 되어 있죠. 헤드 림부터 해볼게요. 헤드 림은 스네어를 누르고 스네어를 이제 쳐보면 00 나오잖아요. 헤드 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이얼을 조정해 볼게요. 뭐 H 1, 2, 3, 4, 5, 6, 7, 8, 9, 10 반대로 이렇게 쭉 반대로 가면은 R 1, 2, 3, 4, 5, 6, 7, 8, 9, 10 H는 헤드의 뜻이고 R은 림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H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까지 가면은 헤드의 소리가 엄청 세져요. 이럴 때는 림샷을 쳐도 림샷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거의 안 난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헤드 소리가 납니다. 근데 다시 쭉쭉쭉 가서 이번에 R 1, 2, 3, 4, 5, 6, 7, 8, 9, 10에서 R로 가잖아요. 그때는 이 림의 감도를 높인 거예요. 지금은 림의 감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극강으로 높이면은 헤드만 쳤는데도 림샷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헤드를 통해서 림의 진동이 가잖아요. 그것까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10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헤드10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냥 공장 출고 상태인 0 값이 제일 평균이었어요. 적당하더라고요. 다르게 세팅하셔도 물론 되는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H로만 가니까 림샷을 안 먹네. 거의 안 먹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가끔씩 내가 터치가 안 좋아서 가끔씩 림을 치는데 그때마다 림샷 소리가 나. 림샷 아예 안 나게 안 되나? 그럴 때는 H10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림이 아예 죽습니다. 반대로 이제 R10으로 두면은 그냥 헤드만 쳤는데도 림샷이 나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이드 림 어드저스트라고 하는 건 이 우드바입니다. 이 우드바의 감도를 더 세게 혹은 더 약하게 이 감도라는 건 결국엔 볼륨과 일치하기 때문에 세게 줄수록 플러스로 줄수록 점점 친 것보다 더 센 볼륨이 나오고 마이너스로 줄수록 친 것보다 더 약하게 볼륨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심화 과정의 챕터 1, 2, 3를 알려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볼 때마다 답변을 열심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남아있어요. 알려드릴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한번 옷 갈아입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TV MI 마스터 장요셉이었고요. 스페셜리스트 공두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